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먼저 킹타운은 13-13 동일한 조건입니다. 손패에 고블린 오두막이 없어서 고블린 오두막은 쉬고 있는데 고블린 통이 날라왔으니까 파이어볼로 정리를 해줍니다. 파이어볼은 앞으로 고블린 통 방어용으로 아껴두도록 하고 지금 베이비 드래곤이 날아오기 때문에 마법사로 방어를 해주겠습니다. 아이고 파이어볼을 잘 때린 것 같고 거기에 이어서 베이비 드래곤 데미지로 엘리사 정도에서는 파이어볼 한 번 맞고 엘리사 1 생산했습니다. 이런 탑이 있기 때문에 일단 뛰는 건 신중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이어볼을 쏘고 싶은데 그 고블린 총이 있기 때문에 아껴두도록 하고 이겼죠? 킹타워를 안 건들도록 프린세스 타워만 프린세스만 잡았고 오른쪽 타워 바바리안이 깹니다. 오를 사용해서 지금 14레벨 프린세스가 나왔는데 발키리로 잡았습니다. 이것 돌았고 파이어볼이 빠졌기 때문에 발키리를 바바리아는 안되고 힐타워와 프린세스 한 번에 공격 15초 전 승리의 세레모니 오, 땅감전! 땅감전은 안 나갔습니다. 엘릭서 정지서 보이시죠? 인페르노 드래곤, 베이비 드래곤, 그리고 거울 갖고 계신 무서운 분이셨는데 예상치 못한 카드가 나오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